물 뿌리는 음식 있잖아. 물에 흐르는 거야? 이거잖아. 중계인 거. 사실 건강식이거든. 건강식이야. 그리고 비빔. 우와. 오. 여기 녹화로 오기 전에 뭐 먹고 오니? 딱 간단하게 아침에. 네, 아침에? 식사하고 와? 먹을 때도 있고 있니? 아니 와서 꿈을 같이 먹을 때도 있고. 부문 옆에서 토하기 직전이에요 지금. 여기 부분이 녹화를 다 많이 안 먹어.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와. 와. 맞어? 한 번도 너무 많이 불러. 저 진짜 건강식이야. 고기도 다 삶은 거지. 인상이 좀 많이 꺾어야지. 꺾어야지. 나도 생각 들어가. 내가 힘. 이봐. 거기다 한 점씩 먹지 몇 점 먹는 거야? 한 번. 정말 맛있게 먹네. 야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쓰레기네. 저거 일회용 접시는 설거지 할 필요도 없는데. 육수. 저건 뭐야? 저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건가요? 많이 먹나요? 수육. 국물. 국물 좋아해. 먹겠지. 끝났어 이제. 이젠 안 먹겠지. 왜 왜 뭐 또 있다. 분명히 또 있다. 뭐 있다. 잠깐만. SBS 근처에 뭐가 있다. 가라. 좋습니다. 자. 무슨 본격적으로 친해지시는 거야? 3가지에 녹화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실상으로 첫기다. 그럼 먼저 첫기지. 다시 먹었잖아. 첫기 시간 전에 다시 먹었잖아. 저 멤버들 무슨 소리야. 준비 형이랑 나 지금. 아이고 오징어가 그게 맞아. 열을 땀시키고 타오리 맞아요. 진짜 먹는 것만 하지마. 저 건강식이야. 얘는 니 식감이? 폭식감이? 미포가라고요?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. 똥물이가 됐다. 냉채 족발. 해파리 냉채 족발. 아, 해파리 냉채구나. 족발 해파리 냉채. 아, 냉채. 맛있다. 밥 몇 개? 안 무대끼 다르다. 우리 이제 밥이 무대끼 다르다. 근데 그 중에 먹는 해파리. 그만 좀 먹어 이 돼지야. 너 흘러다 죽어. 저는 되게 먹는 걸로만 분량 뽑았어요.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뽑거나 우리가 뭔데 먹는 장면으로 분량 뽑는 사람이 우리 감은 없는 분이 없어요. 근데 이게 여러분 그 하루 일갑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프로 타이트하게 이게 편집의 악마의 편집이야. 이렇게 여기 포진하는 게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3시간 정도 게임이 있는 거고요. 중요한 건 건강식이잖아. 인스턴트가 없잖아요. 아무리 건강식이야 보양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. 그렇지.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습관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일단 너무 짜게 먹어요. 예. 너. 반찬까지 다 드셨잖아요. 반찬에 나트륨이 많거든요. 그걸 짜게는 안 먹었지만 다 먹었기 때문에 나트륨량이 엄청 많아요. 그냥 소금 퍼먹은 거래요.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. 제가 환자분한테 흔히 얘기하는 게 남기는 게 아깝다고 내가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된다. 저 개인 쓰레기통이야.
개울이야.